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노래 서울밤으로 컴백했던 틴탑 네일아트입니다. 앨범 커버를 보고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럼 프리퍼레이션을 마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시작해주세요. 먼저 남색 베이스에 글리터가 들어있는 컬러를 모든 손톱에 투콧해주세요. 앨범을 보시면 약간 남색이 메인이 되는 우주 같은 느낌이라서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봤어요. 이제 아트를 시작해줄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한 브러쉬 이름이 진짜 좋은 새필 브러쉬예요. 이름이 진짜 엄청 직접적이죠? 이게 세 개가 한 세트인데 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로 좋더라고요. 일단 엄지에 크게 초승달을 그려주세요. 동그란 모양을 먼저 그린 다음에 두께를 조금씩 줘가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큐어링을 해주시고 흰색을 투콧 해주시고요. 큐어링을 하기 전에 납작한 브러쉬를 가지고 흰색 컬러를 조금씩 안쪽으로 퍼뜨려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에 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조금씩 묻힌 다음에 티슈에 물기를 제거해주고 나서 컬러 경계 부분을 안쪽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납작한 브러쉬에 회색을 조금 묻혀서 두드려주시면 되고요. 조금 얼룩덜룩하도록 흰색을 조금씩 또 두드려주세요. 그냥 약간 달 느낌이 나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정색 컬러로 초승달 안쪽 라인을 따주시고요. 또 아까 그 납작한 브러쉬에 검정색 컬러를 묻힌 다음에 경계를 톡톡 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번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엄지에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주세요. 이제 알콜이나 젤 클렌저로 미경화 젤 닦아주시고요. 틴탑 글씨를 적어줄 거예요. 먼저 틴 자를 은색 컬러를 가지고 적어줄 건데요. 앨범에 적힌 글씨를 잘 보시면서 우선 틴의 위쪽 가로선들을 그려주세요. N자 위에는 아주 짧은 가로선과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글자 모양을 그려서 완성시켜주세요. 그리고 살짝 아래쪽에 탑을 적어줄 거예요. 아까 틴 적을 때처럼 탑의 위쪽 가로선들을 그어주시고요. 아래쪽에 글자 모양을 그려주시면 돼요. O자는 위에는 선을 긋고 아래쪽에는 U자 모양을 그려서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한번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글씨들의 두께를 줘가면서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아트를 완성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심플하게 엄지만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트를 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손톱들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손톱들에도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손톱들에 아까 사용했던 은색 컬러를 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두 개씩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엄청 작은 도트들도 여러 개씩 찍어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을 한 번씩 발라주세요. 저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을 사용했어요. 탑젤을 모두 발라주시고 조금 오랫동안 큐어링을 해주시면 틴탑 서울밤 네일아트 끝! 오늘은요, 제가 틴탑의 새로 나온 노래인 서울밤 앨범에 나오는 거를 이제 아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이 엄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 이거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거를 보고 요 엄지에 네일아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틴탑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좀 늦기는 했지만 한번 아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엄지는 이렇게 틴탑 앨범에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손톱들에는 그냥
남색에 이제 이렇게 글리터만 하려고 했는데 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은색으로 한번 십자가 모양만 몇 개 그리고 도트만 몇 개 찍어봤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것 같죠? 다음에는 달을 좀 더 제대로 그려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